야, 아유.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고양이들과 함께 잤습니다. 니네 싸우지 말고 잘 자. 알았지? 알리. 아니, 싸우지 말고 잘 자. 알았지? 베개 하나 챙겨서 들어옵니다. 아저씨랑 같이 잘까? 은디, 아저씨랑 같이 잘까? 그가 들어와서 자. 아저씨 옆에서 말해도. 그가야. 어우, 저 녀석. 그가 종이 좀 해. 밤새 제 옆을 지킨 고양이는 세장과 경자였습니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세장을 볼 때면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경자입니다. 미로야, 잠 좀 자자. 우리 고양이들 잠시도 얌전히 안 있네요. 그래도 집사는 꿋꿋하게 잘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꼭 얼굴을 밟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잤습니다. 깡이랑 달리 싸움 말리고 다시 지침합니다. 집사 옆에서는 못 자겠는지 마네는 격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낮에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당냥이들은 화장실에 가기도 힘겹습니다. 엉덩이도 시렵고 발도 시렵습니다. 하지만 웅크리고만 있을 달리가 아닙니다. 종이 박스 하나로 겨울을 즐깁니다. 야, 아유, 저기서 저렇게 장난할 줄 몰랐는데. 저도 어릴 때는 비료 포대 하나로 겨울이 즐거웠습니다. 옆집 고양이 아나가 잘 있나 보고 왔습니다. 추루가 없어 추루를 가져왔는데요. 아나 잘 있었어? 요즘 이렇게 잘 안 보여? 달리가 혹시 못 살게 굴어? 응? 일로 와. 아나 있어, 여기 살라. 수다쟁입니다. 누구야? 깡이야? 목소리가 깡이 목소리인데? 나이스. 아나야, 달리가 못 살고라도 참아. 내가 좀 생각이 좀 없어서 그래. 알았지? 너 먹을 거야? 너 가져와서 먹어. 남이 먹던 건 잘 안 먹는 깡이입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 응? 아나야, 겨울 잘 나자.
아니 이 자식들 왜 다 여기 와 있어 남의 집에? 달리도 알고 왔네요. 됐다. 아 이 녀석들 다 여기 와 있어. 아나야 아저씨 간다. 달리 일로 와. 강이 일로 와. 누구들? 남의 집에 살아라. 남의 집에 살아. 달리 안아 못 살고 있지 마. 달리. 옆집 형님이 달리 얘기하더라고. 안아 못 살게 군다고. 달리! 달리! 아. 달리 식당이 있어. 아, 정말 무섭다. 원시라도 들어가 있어. 실내로 들어와서도 달리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번에는 제 바지에 있는 지퍼를 가지고 노네요. 아저씨 바지 뜯어준다. 달리야 아저씨 바지 뜯어줘. 세상 즐겁기만 한 달리입니다. 귀엽죠? 눈치밥 먹으며 버텨온 시간들 이제는 화가인 찰리 인싸가 됐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깡이는 이런 달리가 못마땅합니다. 시청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활발해졌네.